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악플러분께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복싱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조그마한 체육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대경을 왜 이렇게 빨아주냐? 뭐 대경영이 사탕입니까? 빨아주게. 그런 안 좋은 언행보다는 대경영을 왜 이렇게 치켜 세우냐? 정도 이상으로 칭찬을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유튜버들이 대경영의 영상을 갖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휴 그냥 그러고 봤어요. 왜냐면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거리를 만들고 그거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구독자가 생기고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가니까 뭐 그냥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전문적인 격투기 선수분, 그 다음에 복싱 선수분들, 복싱 관장님들, 이런 분들께서도 그냥 너무나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진짜 전문적인 쪽으로 진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아무 편견 없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주셨다면 제가 아마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아무런 편견도 없이 저 사람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리고 상대 선수도 분석해보자.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안 좋은 말들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왜냐면 그렇게 안 좋은 말을 쓰고 안 좋은 언행을 하게 되면 저한테 그대로 돌아와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반대로 해요. 내 앞에서 못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언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유대경 측 지인인가? 아닙니다. 저 대경이 형 만나고 싶어요. 예, 만나서 대경이 형의 그 철학적인 부분을 조금 들어보고 싶고, 뭐좀 명상에 대한 것도 조금 자문을 얻어보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대경이 형 지인이었으면 제가 뭐 대경이 형이랑 같이 트레이닝을 해봤든 스파링을 해봤든 이번에 대경이 형 시합장에도 초청받아서 갔겠죠. 저는 24,200원 결제해서 체육관에서 봤습니다. 자, 아니면 분위기를 편승해서 떡상하려는 거 아니죠. 떡상을 하려면 대경이 형 갖고 컨텐츠를 아주 자극적이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유튜버처럼 이렇게 자극적이고 막 버무려서 하면 돼요. 뭐 이런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자극적으로 대경이 형 영상들을 다 분석해요. 그다음에 그거 하나하나 행동하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고 대경이 형을 심하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대경영한테 명예훼손 고소를 안 당할 정도로 이렇게 대경영을 컨텐츠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한007 가방에 한 1,000만 원 정도 해갖고 나랑 싸워. 내가 이돈 걸게. 대경영이 이기면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생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날걸요. 한국에 내가 쉬샤오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떡상하죠. 아니면은 이렇게 대경영 이야기를 해서 좋아요 안 눌러주세요.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해도 안 눌러주세요. 구독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신다고. 예, 그래서 이 악플러분들, 저는 어떤 편견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 경기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행을 바르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글 달아놓고 저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답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지금처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대경이 형 지금 분석 거의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경이 형 이거 저 시합 복싱 시합 있었던 거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집에서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